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의 염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해방이 된 이래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다른 체제 하에서 서로 공존하기 어려운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 대북 정책 중에 하나였던 반공에 대한 내용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중심으로 반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각각 미국과 소련의 군정하에 있게 되었으며 각기 다른 이념과 체제로 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당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선전포고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남침하였습니다. 당시 국군은 불과 3일 만에 낙동강 전선으로까지 무기력하게 밀렸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내며 민족적 비극인 6.25 전쟁을 겪었고, 3년 후 정전회담으로 나뉘어진 남과 북은 현재까지 이릅니다. 6.25 전쟁 후 1970년대까지 반공은 대한민국의 국시가 되었습니다. 반공은 6.25 전쟁 이후 30년 넘게 한국인의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었으며 수많은 반공 관련 내용들을 쉽사리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반공 독본입니다. 이 책은 1954년에 출간된 초등학생 교육용 반공 독본 교과서입니다. 6.25 전쟁 이후 초등학교 학생들의 반공 교육에 사용되었습니다. 구성은 갑자기 쳐들어온 교류군, 피난길, 평양을 찾은 날, 이북을 빠져나온 명순에, 오랑캐를 잡은 명수, 괴뢰군과 싸운 젊은이, 방공호 속의 괴뢰군, 언제나 배고픈 이북 농사꾼, 목숨을 빼앗긴 아저씨, 풀려나온 포로들, 붉은 스파이 등 총 11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스터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와 몰래 뿌린 삐라를 신고할 것을 권유하는 포스터입니다. 이와 같은 선전물은 우리 사회 내에 반공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삐라를 주어서 방첩함에 넣도록 했고, 경찰서나 학교에 가져가면 공책이나 연필, 지우개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표찰과 배지는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간단한 문구나 표어 등을 새겨 가슴에 부착한 각종 표찰과 배지입니다. 반공 방첩 표찰 외에도 학생들의 이름표에 반공 방첩을 새기기도 하였습니다. 노랫말에도 반공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 방첩 연구소가 1970년에 제작한 방첩 관련 노래입니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난파한 간첩을 국민들이 적극 색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옷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옷은 1970년대에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입었던 교련복입니다. 그 당시 학생들은 이 옷을 입고 주 1회가량 군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반공 응변대회도 있었습니다. 반공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고 애국심을 장려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반공 응변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1956년 10월 15일에 아시아 반공 청년 학생대회를 개최하였고, 1956년 11월 23일은 반공 학생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가 항상 대치 상황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닙니다. 남북이 교섭을 하게 되면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성명, 개성공단 설치 등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인해 우리 국군 측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여러 번 터지자 남북관계의 긴장이 흐리기도 했습니다. 2018년 현재 남과 북은 평화로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 합니다. 하루빨리 남과 북의 평화가 오고 이 평화가 통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